네.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얘기, 화폐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리디노미네이션이 어떤 건지 일단 오늘 체크해 봐야 될 사항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화폐 개혁이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재차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거래량도 함께 싣고 있는데 사실 이들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거래량을 싣고 있습니다. 주요 메이저 쪽보다 일단 거래량을 싣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주가 처음엔 ATM기 정도만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차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디노미네이션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단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숍이나 음식점 가시게 되면은 밥값이 우린 7,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쓰여 있기는 7.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 좀 많이 보셨죠? 뭐 커피 값은 뭐3.5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뭐 1대 1000 정도로 이렇게 축소될 가능성도 보는지 일단 시장에서 말고 실생활에서도 이미 쓰여져 있다는 게 쓰이고 있다는 게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바뀐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대한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화폐 가치가 상향될 가능성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쁜 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점 하나 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단위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소비를 하게 된대요. 이그 부분하고 나쁜 점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기기들 다 바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내 재산이 금융 쪽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돈으로 화폐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줄어든다는 그런 박탈감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얘기가 이미 됐었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관련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들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번만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 번 되고 있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지 여부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주목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 실생활에서는 화폐 단위가 낮아져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조금 주목될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과연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좀 현실화가 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여전히 기대감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재료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주가는 계속 등락이 엇갈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TM기 관련주 외에도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몇몇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뭐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자동화 모듈 관련한 종목 목으로 푸른 기술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쭉 매물이 나오는 거 눈에 띕니다. 거래량이 20만 주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았는데 오늘은 150만 주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림 SP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폐공사하고 현재 보안지폐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수혜주로서 관련 종목이 또 관련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림 SP도 역시 20% 넘게 오르다가 쭉 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PG사들 있지 않습니까? ATM기 관리하거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그중에서는 금융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나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 종목이 또 ATM기도 관리하고 하는 지주사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 종목은 사실 꾸준하게 올라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같은 종목들은 다른 모멘텀도 있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일단 화폐개혁이나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된 흐름들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의 변동성이 클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관련 그 리포트를 보면은 사실 실질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리디노미네이션 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SK증권에서 나온 이 경제 관련 이런 분석 보고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재등장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주열 총재의 발언 이후에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실체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내용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기대하는 쪽을 얘기하는가라는 점에서는 첫 번째, 내수 부양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대안은 지하 경제를 조금 더 양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 뭐 계속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보다 이 재정적인 지원이 확보가 된다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쪽으로 더 많이 지금 현재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의미도 여기서 많이 읽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의 의미들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스 상타는 화폐개혁 관련주 리디노미네이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정리를 해봤습니다.